수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? 수사 지원을 지시하셨습니까? 장세준 의원이 장관이 보좌관이었기 때문입니까? 오전에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장태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. 장태진 의원이 제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겠죠.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오는 길입니다. 최 지검장에게 약속도 받았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송이섭이 독사 잡겠다고 이제 야당 소를 빌리. 자네가 무섭긴 무슨 모양이야. 장 의원,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살려줄 테니까 자료를 다 내놔. 국정조사를 열어주시면 의원님 자료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.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송이섭 장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. 그건 의원님도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? 그렇다고 목줄이 잡힌 채 움직일 수가 있나? 개새끼도 목줄이 재우면은 주인 놈을 물 수가 있어요. 그럼 주인을 바꿔드리죠. 의원님 목줄을 송이섭 장관 손에 쥐어주죠. 그렇게 되면 지금 얻으신 비대위원장 자리 송이섭 장관이 가만히 둘까요? 그건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? 이대로 호랑이굴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아? 검찰에서 내 자료를 안 넘긴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. 그리고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야.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그래. 자네 제안을 받아들이지. 검찰에서 살아 걸어 나오기만 한다면. 그럼 국정조사가 열리면 의원님 목줄 돌려드리죠. 뭐야 지금 도대체 알 수가 없네.